매드맥스 사가의 새로운 이야기, 아니 정확히는 퓨리오사의 과거 이야기,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개봉을 했습니다. 시리즈라고 해서 이전 작품을 보지 않아 걱정인 분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이 이번 작품부터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한 줄 평을 하자면 너무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단 잔인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르로 익숙한 크리스 햄스워스의 악역 연기도 미쳤고 퓨리오사를 연기한 아네아 테일러 조이의 연기도 미쳤습니다. 1979년에 시작된 매드맥스 시리즈가 1985년에 세 번째 작품을 내고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2015년에 토마디를 주연으로 한 분노의 도로가 개봉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주고 다시 시리즈를 이어갔죠. 저는 3편까지는 안 봤고 15년에 분노의 도로를 처음 접했었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였죠. 그리고 또 한 번 잠잠해진 시리즈는 올해 2024년 무려 9년 만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죠. 그만큼 작품이 변질되거나 그 매드맥스 특유의 색깔이 변색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9년 전에 그 충격 그대로 퓨리오사의 과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분노의 도로에서는 퓨리오사가 탈출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탈출하는 이유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주연인 퓨리오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깊이 알 수 없었고 30년 만에 다시 시리즈를 이어가는 영화였는지라 캐릭터에 대한 입체성보다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세계관과 대중성을 중요시한 듯 보였습니다. 덕분에 기술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게임, 영화, 만화 등등 매드맥스를 오마주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제 그냥 매드맥스랑 비슷한 분위기만 보이면 매드맥스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매드맥스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 퓨리오사의 이야기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스포일러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어떻게 이 세계관이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죠. 이후 전 세계의 사막화가 진행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각 세력들이 생겨났고 퓨리오사는 황폐해진 세상에서 과일이 자라는 지역에 사는 아이로 나옵니다. 분노의 도로에서 언급되었던 풍요의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퓨리오사랑 모습이 너무 달라서 뭐지? 이게 과거가 아니라 세계관만 같은 다른 내용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예뻤던 아이가 우리가 아는 퓨리오사가 되었을까를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망하기 직전이지만 나름 평범하게 살던 퓨리오사는 납치를 당하고 디멘투스라는 남자가 이끄는 세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퓨리오사의 어머니가 퓨리오사를 구하기 위해 쫓았지만 끝내 퓨리오사는 디멘투스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퓨리오사는 어렸을 때부터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그 도끼 때문에 납치를 당한 거긴 한데 아포칼립스에서 성인 남자들을 상대로 단 한 번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도요. 그리고 그 도끼를 연기하는 아역부터 성인 퓨리오사를 연기한 아냐 테일러 조이 역시 연기력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런 캐릭터는 어린 배우들이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퓨리오사 그 자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배짱을 가진 퓨리오사는 겁을 먹지 않았고 그 유전자를 물려준 어머니가 단신으로 디멘투스의 캠프에 잠입해 퓨리오사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둘은 그대로 도망갔으면 살 수 있었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있던 풍요로운 땅까지 그들이 쫓아오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퓨리오사의 어머니는 디멘투스를 막아섰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퓨리오사는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없었고 결국 디멘투스에게 잡히게 되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한 연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15세 이혼가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잔인한 연출이 많이 나옵니다.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이 연출이 디멘투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디멘투스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디멘투스는 퓨리오사를 딸처럼 여기는데 퓨리오사는 자신의 엄마를 죽인 그를 따르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디멘투스 무리와 시타델의 주인 임모탄 무리가 만나죠.
우리가 분노의 도로에서 보았듯이 이 시간대에서도 세계의 큰 요새가 나옵니다. 물과 식량을 가진 시타델, 연료를 가진 가스타운, 무기와 화약을 가진 무기농장, 무력으로 시타델을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은 디멘투스는 가스타운을 점령하면서 협상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존보다 더 많은 식량을 요구하며 임모탄에게 협상을 제안하는데, 임모탄은 퓨리오사를 포함 기술자 한 명을 데려가겠다 말하면서 디멘투스의 협상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퓨리오사는 임모탄의 수많은 신부 중 하나가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임모탄의 신부들은 그야말로 아기를 낳는 도구로 쓰였는데, 이런 광경을 본 퓨리오사는 탈출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고, 기회를 틈타 남자들도 하기 힘든 다른 기술직에 잠입하게 됩니다. 절대 여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말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시타델의 모든 것을 파악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른 후 시타델의 식량을 운송하고 기름과 무기를 받아오는 책임자 근위대장 잭이라는 인물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퓨리오사는 운송용 트럭을 제작하기부터 운송 작업까지 모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식량의 운송이란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매번 살아남아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 그런 일을 하면서 항상 살아남았던 베테랑 잭은 이번에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호위가 모두 죽었지만 퓨리오사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퓨리오사의 침착한 판단과 가능성을 본 잭은 퓨리오사를 데리고 다니기로 했고, 퓨리오사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잭은 퓨리오사가 이곳에서 살아남아 꼭 탈출하기를 바랬고, 자신의 기술을 모두 전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퓨리오사는 오랜 시간 잭과 함께했고, 더 이상 목소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부 후보가 아닌 근위대장으로서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둘은 아버지와 딸처럼 서로를 아끼면서 운송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스타운에서 불만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이끌어야 했던 디멘투스는 임모탄에게 다시 재협상을 하자며 통보. 처음으로 식량만 빼앗기고 기름을 가져오지 못해 분노한 임모탄은 디멘투스를 처리하기 위해 무기농장에서 무기들을 잔뜩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잭과 퓨리오사는 서둘러 무기농장으로 향했는데, 지금이 퓨리오사가 탈출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잭이 퓨리오사를 연료와 식량이 가득한 차에 따로 태웠고 그렇게 무기농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무기농장을 점령한 디멘투스가 트럭을 공격했고, 모두 죽고 난 후 무기농장을 무너뜨린 잭과 퓨리오사만이 탈출해 퓨리오사는 시타델로 돌아가지 않고 풍요의 땅으로 함께 돌아가고자 했는데, 집요하게 쫓아온 디멘투스가 둘을 제압, 퓨리오사는 묶어둔 채 잭을 차에 묶어 끌고 다니며 하루가 다 지나도록 잭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만드는 끔찍하고 잔인한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현장 속에서 퓨리오사는 스스로 팔을 자르고 도주했고, 시타델에 도착해 이 소식을 임모탄에게 전달. 곧이어 시타델과 디멘투스 일당의 전면전이 시작되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두 도시 간의 대전쟁을 기대했지만 전쟁 장면은 스킵되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매드맥스는 대부분 추격전에서 펼쳐지는 전투 장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지상에서 차량 없이 펼쳐지는 전투가 나오나 싶었지만 결국 전쟁을 볼 수 없었고 시타델이 승리했다는 사실만 나왔습니다. 패배한 디멘투스는 소수와 함께 도망쳤고, 놓칠 리 없던 퓨리오사는 혼자서 디멘투스를 죽여 끝내 디멘투스를 제압했고, 그제서야 퓨리오사를 알아본 디멘투스는 마지막까지도 슬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지독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심 퓨리오사가 디멘투스를 죽이지 않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길 바랬는데, 이 생각 그대로 퓨리오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장면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바로 분노의 도로로 이어지는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퓨리오사가 임모탄의 신부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장면을 말이죠. Boss, we're not going to gas town. We're heading east. 아직 매드맥스 사가를 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이번 기회에 퓨리오사를 영화관에서 보시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바로 보시면 더 길게 두 배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분노의 도로를 보실 수 있는 OTT는 왓챠와 쿠팡플레이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왓챠 프리미엄을 3,000원대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라프텔 등등 OTT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고, 베베 시리즈 전용 할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무려 첫 달 수수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매드맥스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 퓨리오사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흥미롭게 봤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소재를 너무 잘 활용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매드맥스만의 고유한 장르가 있으니 신선한 충격이 그대로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사실 요즘 소재가 겹치는 영화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는 약이나 범죄, 수사 등등 이런 장르가 많고 외국은 슈퍼히어로나 비슷한 판타지 영화가 많죠.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장르로 놓은 영화도 정말 많지만 매드맥스는 완전 독보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볼 영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한번 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클 플러스를 통해 왓챠에 가입한 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먼저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고 반대로 퓨리오사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편부터 3편까지는 보시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역시나 보지 않고 바로 분노의 도로부터 시청하셔도 스토리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고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 이번 주말 혹은 다가오는 주 영화관에서 관람이 가능할 때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